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들이 자라는 곳, 맑은 공기와 물을 먹고 자라는 가축들이 있는 곳, 정겨운 사람과 풍요로운 삶이 있는 곳, 여기 아름답고 깨끗한 농장에서 가축들이 편안하게 자라며 자연과 축산이 하나가 되는 우리 축산의 미래, 친환경 축산이 있습니다. 엄마, 농장에 가면 냄새도 나고 파리가 많지 않아요? 아니, 거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냄새나고 파리가 많은 곳이 아니야. 아마 가보면 너도 좋아할걸? 반갑습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축산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살찌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산은 생산성 향상에만 치우친 나머지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산업으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축산업이 농림업 생산액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자연 환경도 함께 생각하는 산업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 축산이란 자원순환 농업으로 환경 및 자연 생태계를 깨끗이 유지, 보전하고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면서 주변 자연과도 조화를 이뤄가며 농촌 고유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축산 경영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 친화 축산 농장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농장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고 있는 낙농목장입니다. 진입로부터 꽃과 나무들이 가득하고 농장에 들어서면 축사 벽면과 물통, 그리고 파라솔에 젖소와 같은 얼룩무늬로 도색하여 더욱 정감 있고 친숙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또한 이 농장에서는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소들의 몸과 차규실을 아주 청결하게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나오는 축분은 바로바로 치워주고 잘 발효시켜 인근 논과 밭에 뿌려주거나 또는 경종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부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장은 주변 환경도 잘 가꾸어 꽃과 나무로 가득 차 있고 정원에는 잔디를 심어 가든 파티를 해도 좋을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워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로도 이용되곤 합니다. 요즘은 도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견학을 오고 있으며 젖소에서 직접 짠 우유로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축산 농장이 과거의 혐오스러운 곳이 아닌 재미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수 친환경 축산 농가로 선정된 한우 농장입니다. 농장의 진입로는 마치 산책로처럼 100여 미터 이상 길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사의 지붕은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었고 바닥은 충분한 두께로 톱밥을 깔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분이 우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였으며 우사 면적당 적정한 두수만을 넣어 한우들이 편안히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장 주변은 꽃과 나무 그리고 돌로 장식되어 자연과 조화되게 하였으며 집 앞 정원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잔디를 심어놓았습니다. 쾌적한 사육 환경으로 번식우의 번식 성적이 좋고 비우구도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또한 송아지의 폐사율은 거의 0%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일반 양돈장으로서는 유일하게 PRRS 음성인 양돈장입니다. 이처럼 청정한 농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철저한 차단 방역과 농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신발과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해야만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며
사료차나 축분 차량도 청결구역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양돈장은 민원 발생이 많아 외부에서 보면 농장인지 모를 정도로 나무를 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들이 아주 적게 발생될 수 있는 냄새조차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모돈, 후보돈의 경우 톱밥 돈사에서 충분한 사육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작은 연못이 만들어지고 꽃과 나무도 추가로 더 심는 등 환경친화축산 농장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계농장입니다. 이곳은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양계장으로 농장 입구에서 주변까지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양계 농장 시설과 주변 자연 환경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장 입구부터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외부 질병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병아리에서 산란을 하기 전까지 케이지가 아닌 평사에서 사육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육한 닭은 건강하여 품질이 우수한 계란을 생산하게 됩니다. 보범아, 우리 집에 이렇게 목장 보니까 느낌이 어때? 농장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랬어?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농장을 만들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환경친화 축산에 대한 개념도 막연해서 많이 망설였단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목장을 가꾸게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가축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가축의 질병도 거의 없어졌단다. 얼마 전 체험 목장인 밀크스쿨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환경친화 축산 농장도 지정받을 예정이란다. 국제적 농업 정책은 과거와 달리 친환경 정책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점차 쾌적한 환경을 요구받고 있으며 웰빙 붐으로 인한 소비자들도 저렴하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환경 보전과 동물 복지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축산은 환경 보존과 자연 순환, 그리고 가축 건강과 경관 조화 및 경영 관리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축산 농가의 이익은 극대화될 것이며 축산업의 위상도 혐오 산업에서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환경축산 표준 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증을 받게 되면 축산물 브랜드 사업 지원과 같은 축산 관련 정책 자금이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자금 및 직불금 지급 시 우선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신청 자격은 해썹 적용을 받고 있는 농장으로서 적정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춘 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농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축산농가는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농장 평가를 받게 되며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농장은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상생, 발전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 여기에 축산업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일궈낸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를 언젠가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축산의 실현이며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의 시작일 것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가들을 보면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비용도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우선 보기 좋고 냄새도 없고 무엇보다 가축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환경 친화 축산 농장이 우리 축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보고 양축 농가들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집서를 보니까 우유가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 다음에 또 와도 되죠? 그럼 다음에 또 오렴. 야, 신난다! 감사합니다.